자, 그 다음 내용. 풀페이지에서, 이게 되게 유명하긴 해요. 근데 이게 유명할 당시에는 모바일 웹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PC 화면은 넓으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들어갈 내용이 이만큼이고 화면은 더 크니까 이게 한 화면씩 쭉쭉 내도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용이 이만큼인데 모바일 화면이 한 이만큼이라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넘겨버리면은, 그러니까 일단 이 화면, 한 화면에 이 전체 컨텐츠 내용이 나오지도 않거니와 이게 조금만 내려버리면은 뭐가 나오죠? 이게 그 다음 내용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뭐다? 여기를 못 읽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추가 라이브러리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일단 이런 건다 뺄게요. 이런 건다 빼고. 리스폰시브 이거를 600. 네, 간단합니다. 600 이상에서만 작동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다가 600 이하가 되면 이게 아닌가 봐요. 인증 문서를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 Responsive. 됐네요. 아, 보이시나요? 아, 저 이거 되긴 되는 거네요. 이게 보시면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스크롤이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600 넘어가면은 이렇게 나오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 상태에서 다시 켜면은 이렇게 되네요. 근데 이 화면이 커지는 건 대체 어떻게 나온 거지? 이 안에서 제가 내용을 한번 좀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div 탭, 로렘, 10 해볼게요. 이게 뭐야?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제가 여기다가 내용을 이렇게 썼더니,
이게 다 이게 넘쳤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화면 높이에 맞춰집니다. 그때 여러분 이거 쓰시면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얘의 높이는 오토로 잡힙니다. 그러면 아시죠? 얘 높이가 커지면은 얘는 자연스럽게 이게 높이가 커져요. 이렇게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가 뭔지 보이시죠? 문제가 뭐냐면은 자,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섹션 3 같은 경우에는 높이 5로 줬어요. 그러면은 잘 보이시나요? 섹션 3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높이가 자동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좀 줄일게요. 4로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한 화면이 아니라 정말 조금만 이렇게만 차지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 높이 구역은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려워요. 여기서 이 녀석이 자동 높이 구역이면 상관없는데 요 안에다가 네, 내용을 한번 더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화면보다 작을 땐 상관없는데 화면보다 클 때는 보이시나요? 이때 문제가 되죠. 요거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추가 플러그인을 해야 돼요. 추가 플러그인이 뭐냐면은 밑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서 스크롤 오버플로우 트루를 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 해당 섹션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 안에서 스크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게 뭐냐면 자, 여러분이 호기롭게 풀페이지를 쓰겠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정말 큰 화면만 생각한 거죠. 당장 모바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모니터에서는 정말 깔끔하게 잘 나와요. 근데 누군가가 이거를 노트북으로 열었거나 뭐 태블릿으로 열었거나 그러면은 모바일이 아니더라도 되게 간당간당하게 위아래가 살짝 잘려 보일 때 같단 말이에요. 이러면 굉장히 좀 보기가 안 좋죠. 그때 그냥 요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 섹션 안에서 이렇게 스크롤바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효용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은 이게 없었으면 풀페이지를 이렇게 많이 못 썼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풀페이지를 범용성 있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당장 근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풀페이지를 쓰자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모니터 큰 화면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사용자 중에는 모니터 작은 화면도 있다. 그러면은 이걸 얘기하면 돼요. 이걸 쓰면 된다. 이걸 쓰면 어떻게 돼요? 모니터가 작으면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자연스럽게 여기 스크롤바가 생기니까 그런 분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볼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되겠죠. 자, 두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뭐예요? 높이가 무조건 화면 높이에 맞춰집니다. 그거 끊고서 그냥 높이가 자연스럽게 잡히게 하려면은 이걸 쓰시면 돼요. 이거의 장점은 뭐죠? 이 컨텐츠가 화면의 높이보다 작을 때는 자연스럽게 작게 나와요. 그런데 이 녀석이 어떻게 돼요? 화면보다 커버리면 그건 문제가 되니까 그럴 때는 뭐다? 맨 위에 올라가서 요거 한 줄 추가하시고 이것도 버전 맞출게요. 잠깐만요. CDNJS에서 풀페이지 3.1이네. 이것도 3.1로 맞출게요.
아무튼 요걸 주시고 그 다음 뭐다? 요걸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알았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뭐뭐가 필요합니다. 이걸 쓰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아무튼 됐습니다.